실력파 일타 강사들의 비법처럼 부동산에서도 현실 재테크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일타 강사 서울 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집값 상승론이 대세로 자리매김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도권부터 충북권까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모양이던데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연초에 정부의 대책하고 특례보금자리론 영향이 있었고요. 7월 5일자로 그 50년 모기지 담보대출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그 역량이 지금 이번 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은 그 대출 확대로 인한 상승 분위기를 일단 조금 탄 건 확실합니다. 다만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사실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아서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시장을 너무 상승 추세가 확실하게 잡혔다고 보실 것이 아니라 네. 대출 확대로 인한 어떤 일시적 좀 상승 기간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대출 확대로 인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쭉 이어질지는 조금 더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말씀이신 네네, 건데 거래량이 좀 받쳐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 대출을 받았을 때 부담할 수 있는 게 어떤 편안하면은 사실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지 못한 걸 봤을 때는 그동안 한 6, 7개월 동안 상승 어떤 분위기에 어떤 언론 기사도 많고 실제 시장은 상승을 확실하게 다진 것은 아니거든요. 네. 회복한 수준이거든요. 네. 불안감에 영끌트 뭐 이런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세를 확실히 보신 다음에 시장에 접근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해요. 뭐 대세는 네. 좀 상승세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한쪽에서는요. 아니다. 하락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더 내려갈 거다. 또 이런 의견을 내는 전문가도 있긴 한데 이 의견 어떻게 보세요? 아직 하락 시작도 안 했다는 의견 어떠세요? 하락은 시작 안 한 것은 뭐 조금 과장된 말이고 하락은 한번 했었죠. 했었다가 이제 회복 중이고 이게 이제 추세 상승으로 이어가냐 아니면 아니다 다시 떨어질 거다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사실 후자 쪽으로 저도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현재 주택 가격의 수준이 부담 가능한 편안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 우리가 금리 인상 미국이 하기 전에도 거래량을 줄면서 금리 인상이 이제 트리거가 돼서 주택가격 하락이 폭발적으로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부 이제 대책으로 인해서 대출을 감내할 수 있는 수요들은 지금 이제 거래량이 안 받쳐주는 걸 봤을 때는 가격 저항선이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든지 인구가 늘든지 소득이 늘어야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잖아요. 네. 지금 대출 확대로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소진되는 때,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조정이 있을 거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아,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주택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상반기에 이제 하반기를 전망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네. 나왔었냐면 역전세난이 커질 거다. 그러면서 막 네. 걱정했던 목소리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지금 보시기에 전세시장 어떻습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보도상으로나 이런 통계는 그 현실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전세값 상승이라는 기사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짚어볼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라고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주인이 돈을 못 돌려주고 집값을 낮춰서 못 해줄 때 세입자가 뭐 경매를 해서 저 원래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 임차권 등기가 작년 말에 비해서 5배로 급증을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네, 지방하고 네. 전국 한 4배가 급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금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보도에 나오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약간 괴리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역전세난이 있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현장에서는 그쵸?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제 언론이나 실제 일부 지역들에서는 이제 전세값이 상승하는, 예, 네, 크지는 맞아요. 않지만요. 보합을 맞추고 상승한다는 보도들이 너무 많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물론 이건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그 얼마 전이죠. 신혼부부의 그 버팀목 대출을, 디딤돌 대출, 그 전세보증보험 대출을 한도를 확대하기로 방향을 정했어요. 네. 그래서 그 역량은 좀 있습니다. 원래 전세든 매매든 대출을 확대하면 가격이 오르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빚으로 쌓아 올리는 전세값이나 매매가격이 되겠죠. 나중에 문제가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상승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걸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전세값 역전세난의 심화 정도를 조금 경감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면 뭐 전세 수급 지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도 이달 둘째 주에 거의 이제 90을 넘어서 100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셋집보다 세입자가 더 많아질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기사들도 있긴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의미를 정확히 보실게, 세입자나 전세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요. 그 얘기는 매매를 하는 것보다 전세나 월세를 선호한다는 얘기잖아요. 아, 네. 그거는 시장에 대해서 매매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하니까 그걸로 가겠죠. 아, 그렇군요. 아니면 부담이 능력이 안 된다는 둘 중에 하나겠죠. 네네.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양쪽의 상반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최근에 나오는 언론 보도의 모습에서 모순점이 뭐냐면, 매매 가격도 오른다, 전세 가격도 오른다고 하면서 거래량은 반대잖아요. 전세는 네. 늘고 매매는 거래량은 늘지를 못하거든요, 많이. 네.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그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는 시각을 정확히 가지셔야 됩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으면 전세보다는 매매 수요가 많아지겠죠. 아, 그렇겠네요. 네,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 저 애청자분들이 잘 좀 생각하시면 실제 시장 상황이 조금 예측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서 청약시장에도 조금씩 좀 변화가 엿보이는 것 같아요. 청약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뭐 활기를 띠고 있나요? 아, 예. 이거는 뭐 지역적으로 좀 양극화 차별화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서울은 6월, 7월 분양한 현장들이 한 7군데 됐는데요. 그중에 6군데 정도가 완판이고요. 한 군데는 미분양이 났습니다. 보대는 안 나, 잘 안 나오는데요. 네. 그리고 수도권은 한 60%가 완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40%가 미분양인데, 네. 60%의 그 완판도 성격이 좀 다른 게요. 네. 1순위 마감은 그 중에 한 70% 정도 되고요. 60% 중에서. 나머지 30%는 2순위 마감입니다. 2순위 마감이라는 건 그 기타 지역까지 해당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자자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방의 6대 광역시는 5대 5 정도입니다, 비율이. 네. 50%는 미분양 났고요, 다. 50% 정도는 완판인데, 1순위 마감이 한 50%, 50%는 2순위 마감, 그것도 기타 지역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확실하게 좋은 입지들은 1순위에서 마감이 되고요. 가격 경쟁력이 있고, 네. 나머지들은 이제 시장에서 수요들이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아, 1순위에서 마감이 안 된다는 얘기는 실수요자들은 그 가격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고, 2순위 기타 지역에서 한다는 얘기는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네. 기타 지역이니까 뭐 지방에서 서울로까지 오고, 네. 이번에 정부에서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청약의 가시효가 좀 존재합니다. 아. 그래서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희소성이 있으니까 수요가 더 많겠죠. 네. 그래서 서울은 청약률이 상당히 높고, 지방에서도 6대 광역시 중에 아까 말씀드린 완판된 지역들을 중에 입지가 좋고 가격이 좋은 곳들은 또 완판이 잘 되겠죠. 네, 네. 그러나 또 냉정하게 스마트한 소비자들이, 아, 이거는 실수요로 좀 비싸고 미래에도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되면 철저하게 외면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무순위 청약 수요도 되살아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 이건 역시 그러면 투자자들이 좀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네, 거의 뭐 투자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투자자 중에는 예전에는 주로 40, 50세대들이 했는데, 네.
요즘은 이제 2030 세대들이 지금 말씀하신 물순위 창에 많이 오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09년도에도 비슷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2030이 아니라 3040, 50이 물순위 창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2년 뒤 입주 2011년, 12년도에요. 서울 일부하고 수도권은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60%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보통 이제 들어가는 이유가 무순위 청약을 들어가는 이유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걸 텐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0년도, 11년도, 12년도가 주택 가격이 하락을 많이 했죠. 네, 네. 왜냐면 그 가격에 마이너스 핀데도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락이 좀 심했죠. 네. 그런 거를 좀 유추하시고 투자성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두시면 경제 상황이 녹록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시니까 좀 조심하시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좀 보겠습니다. 이게 규모가 좀 심상치 않아 보여가지고요.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서 6천억 원 넘게 불어났다 그래요. 이거는 부동산 시장과 연계해서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정부가 일단 말씀드렸던 50년 만기 대출 7월 5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네. 갑자기 급증을 하니까 대출이. 정부에서 나이 제한을 두기로 지금 고려 중이거든요. 34세 이하로. 네. 정부도 부채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거죠. 부채가 많다 보면 이자나 돈이 많으면 쓸 돈이 적어지니까 내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장기적으로. 네, 네.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부동산 약간의 상승은 말씀 주신 대출 증가 좀 맞물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50년 만기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실제로 많이 줄기 때문에 네. 50년 동안 예를 들어 60세인 분이 50년 만기를 지금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그럼 110세까지 산다는 얘기인데 좀 뭐가 안 맞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연착륙에서 좀 과도하게 지금 대책을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대출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나이 제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했어요. 34대로. 네, 네. 그러니까 이 얘기 지금 상승의 분위기는 이런 대출 정부의 확장적인 대출 정책 때문에 일어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중장기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다시 조정을 들어가는 걸 볼 때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기에는 정부의 대출 정책하고 좀 맞춰서 같이 보셔야 되고 말씀대로 대출이 확대되면 무조건 전세나 매매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아.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미 대한민국은 IMF나 OECD로부터 경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확장 대출 정책은 좀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이 이 집값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군요. 바로바로.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올 초부터 특례 보금자리론 대량 공급했었고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했고 뭐 또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이것도 이제 반영이 됐겠지만 또 이번에 뭐 주담대도 좀 확대하면서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좀 집값을 밀어올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조금 더 추세를 보셔야 된다. 좀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주고 계시네요, 교수님께서는. 네, 이게 만약에 네. 대출에 대한 금액이나 어떤 선에서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소진되고 나면 수요가 이제 끊기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공백기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주택 가격이 하방으로 갔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속도가 빨라지면 지금 올린 것이 대출로 쌓아 올린 집값이라는 게 또 증명이 되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상태가 올 수 있는 거고. 네.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 수준에 따라 문제가 없겠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너무 공격적으로 시장에 대처할 수 있는 건 좀 조심하시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가장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아까부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집값 더 상황 보면 봐야겠지만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대답하실지 궁금하긴 한데 아파트 네, 네. 지금 사야 될까요? 더 기다려야 될까요? 단순하게 이렇게 여쭤본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보다는 첫 번째는 지금보다는 연말 지나고 나서 보시는 게 괜찮다고 보고요. 네. 다만 또 심리적인 불안이나 지금 분위기 때문에 네. 조금 정신적으로 좀 부담된다 그러시면 네. 자기 소득의 30%가 네. 원리금 상환 대출을 받았을 때요. 네. 대출 끼고 집을 샀을 때 소득의 30% 선에서 집을 살 수 있다라면 그건 뭐 지금 사셔도 전혀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네.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네. 만약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투자 가치는 네. 부동산 뭐 어떤 것들 눈여겨보면 좋을지 이것도 끝으로 살짝 예,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조금 일반적이진 않는데요. 네. 뭐 NPL이라는 부실채권 부동산 분야가 있습니다. 네. 조금 공부하시면 접근하실 수 있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부실화된 경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서로 상품을 매매하는 제품 상품인데요. 이 부분이 수익성이 좋고 안정성이 좀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고요.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면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투자 가치 있는 거를 하시는 게 낫지. 네. 지금은 변동성이 너무 많아서 네. 지금 투자하시는 건 좀 너무 빠르지 않나.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왜냐하면 부동산 PF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정리되고 나서 중국도 지금 또 터졌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영향들이 사실 천천히 오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또 환율이 오늘 벌써 제가 알기로는 1340 올라갔어요. 네. 그런 것들이 리스크로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연말쯤에 하는 게 진정한 투자의 어떤 방향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였습니다.